우리나라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선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카타르를 등에 업고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카타르산 LNG 수입량을 늘린 결과 카타르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대규모 LNG 선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대에 그쳤던 LNG 선 점유율이 올해 들어서 4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22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중국의 LNG 선 수주 물량은 223만 CGT, 20척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국의 LNG 선 수주 물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4월 중국 국영조선사 중국선박그룹의 자회사인 후동중화조선이 카타르에너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국 수주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후동중화조선이 수주한 LNG선은 18척입니다. 후동중화조선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배경에는 중국과 카타르 간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호주로부터 주로 LNG를 수입했던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등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카타르산 LNG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후동중화조선에 LNG 선 발주를 넣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이 향상된 점도 대규모 계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중국이 건조한 LNG 선은 운항 도중 멈추는 고장이 발생했을 정도로 품질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은 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LNG를 많이 수입하더라도 기술 경쟁력이 떨어졌다면 카타르도 선뜻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중국의 대규모 수주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LNG선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70~80%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전한 결과 한국은 올해 1월에서 5월 300만 CGT의 LNG선을 수주, 점유율 57%에 머물렀습니다. 과거 10~20%대 점유율에 그쳤던 중국은 무려 43%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선종 수주 실적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수주 점유율 10%를 기록, 올해 4월에 이어 이달 연속 10%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점유율 70~80%대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무분별한 수주 경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3월 말 기준 13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신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조선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4에서 암모니아,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을 선보였습니다. HD 현대는 미국 선급협회, 라이베리아 기국과 선박 내 사각지대를 없앤 미래형 선박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규모 수주가 계속 이어질 시 국내 조선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선박 건조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건조 경험이 증가할수록 중국 기술력은 늘어날 것이라며 조선 분야에서 중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파나마오나 이슈로 선박들이 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선박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핵제품선의 경우 노후선은 늘어나는 반면 선박 발주는 많지 않아 중고선 가격이 급등했으며 용선료도 강세입니다. 톤마일 증가로 선박이 부족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2일 해운시장 분석기관인 베슨노티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운송거리는 11% 증가한 반면 선박은 2%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슨노티컬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선 운임과 선박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오는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선 시장에서 석유화 합제품선 가격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자 탱커스는 지난 2월 설령 17년에 2만 톤급 선박 리바데노를 1,8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가치 평가기관인 베셀즈 밸류는 이와 같은 선박이 5년 전에 매각됐다면 매각 금액은 1,000만 달러를 밑돌았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달 실록 마리타임은 2,900만 달러에 2만 5천 톤급 비트라이스호를 매각했습니다. 베셀즈 밸류의 평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박의 최근 가치는 3,01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5년 전 평가 가치에 비해 두 배 급등한 수준입니다. 중고선 가격과 함께 운임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만에서 2만 5천 톤급 석유화 합제품선의 최근 1년 정기용 선료는 2022년 여름에 비해 45에서 55% 올랐으며 이를 포함한 석유화 합제품선 평균 용선료는 최근 1년간 15에서 20% 상승했습니다. 설령 3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글로벌 선단 대비 발주 중인 선박의 비중은 6.3%에 불과하다는 점도 용선료와 중고선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파나마운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과열된 시장이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슨노티컬 관계자는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과 파나마운하 이슈는 선박들이 더 먼 거리를 돌아서 운항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형 조선사들이 실적 개선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오랜 저가 수주 물량을 해소하고 1분기 적자 폭 개선에 성공한 중형 조선사들은 최근 상선 수주도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J 중공업, K조선 등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HJ 중공업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10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K조선은 1분기 매출액 2,327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17억 원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중형 조선사들은 10년 이상 이어진 수주 절벽 속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경쟁력을 일부 회복했지만 수익성 강화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잠잠해진 뒤 대형 조선사들이 선박 발주 호황 속에 차곡차곡 일감을 쌓을 때도 중형 조선사들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형선 대비 중형 선박 발주는 증가세가 약했던 탓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2022년부터 점차 개선됐습니다. 글로벌 선박 시장의 중형 선박 발주가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고, 중형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량도 이전보다 3,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시장의 출혈 경쟁도 다소 해소되면서 선가는 상승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2021-2022년 신규 수주분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선사들의 매출은 선박 수주 이후 인도 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그간 인력과 기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정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적 회복도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HJ 중공업과 K조선은 지난해 각각 1,088억 원, 59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선박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1분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점차적으로 적자 폭이 줄고 흑자 전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상선 수주고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HJ 중공업은 최근 유럽 선주와 총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옵션 두 척도 포함됐습니다. K조선도 중형 탱커선 5척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15만 4천 톤급 셔틀 탱커,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등 7척을 수주했습니다. 중형조선사 관계자는 이미 3, 4년치 수주고를 채울 만큼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기수주한 선박 건조에 집중하며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